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20시간째 깍새 박성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내 동생이 베테랑 동생이 한 10년 14년 동생이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팥빙수 같이 먹을 팥빙수 한국 팥빙수 먹여주려고 같이 봐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가시죠. 고고! 왔습니다. 여기는 중앙에 위치한 노블 모먼트라는 커피숍인데요. 이 동생하고 왔어 지금. 동생하고 먹어야 돼. 진짜? 요나 못 참고 그 진행이? 못 참고 제가 사이 좀 하인 거예요. 아 하인 하인 거 아닌데요? 너도 하인. 여러분. 14만 9천 동인데 15만 동 받네요. 너 35만 동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동생인데요. 친구랑 오늘 저는 팥빙수 한국 팥빙수를 먹어봤어요. 그 중화에 위치한 노블 모먼트라는 커피숍인데 여기 팥빙수도 맛있거든요. 이 친구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오늘 와서 같이 팥빙수 먹으려고. 근데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만났는데 늙질 않아. 오늘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빠는 오늘 옛날부터 만났는데 10년 지나도 안 늙는데 뭐 늙을 일이 뭐 있어. 맨날 1층에 일만 하는데요. 햇빛을 안 보는데 수염이 더 많아서 그때는 옛날에 박찬호가 길었었거든. 지금은 또 밀었잖아. 여기가 안경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많이 젊어 보이죠 지금요? 40살밖에 안 먹었어요. 이 친구는 30살이고 남자친구 없어요. 꿍꿍이에요? 꿍꿍이에요? 남자친구 없대요. 이 미인인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 왜 꿍꿍이 딸새 꿍꿍이? MC 냄퉁이라나 티콘짜리라 니 되나요? 됐자? 디엔유? 아이 아무 관심 없다 그랬는데 지금 뭐는지 드셨죠? 디엔유 돈 많아? 그러니까 오케이 또 융의 또빠 디엔유나 저도 그거 맞죠? 융의 사람이 좋고 돈 많으면 더 좋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 어디 똑같아. 여자 남자나 돈 많으면 좋아하는 거야. 이게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없으면은 안 돼. 뭔가가 안 돼. 난 진짜 많이 없어봤어. 보험료가 100만 원까지 밀려봤어. 100만 원까지. 근데 그걸 다 내고 이제는 돈이 좀 있으니까 생각이 드는데 젊을 때 많이 벌어야 된다. 20살 때부터 생각한 거야. 진짜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야, 얘가 왜 이러냐면 팥빙수까지 안 나게 떠드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팥빙수가 근데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팥빙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야. 이게 한국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제 동생이 좀 제 커지 있습니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해요 난.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오빠 매너가 없다고. 난 그 누구한테도 안 해줘. 우리 엄마 빼고는. 할머니나.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왔잖아 동생이. 감 람사우나? 저는 사우나 회가 언제 갑자기만 예전에 한 번은 그날 그땐 또 못 만난 적 있어요 진짜. 오랫동안 못 만난 적 있죠. 네 스마이 두스마이. 여러분 우리 두 이쁘죠? 시마이 드세요. 여러분 시마이 이거 드세요. 해요 홍어남? 홍어? 오케이 안 넣고?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우리 여름이 더우니까 몸 조리 잘하시고. 이거? 한국식 팥빙수. 이거 앱도 먹어. 이거 이렇게 보내야지. 쓰어. 콤바이 나. 쓰어라 못 다. 이거 얼음이냐 물어봐서 내가 말했어요. 우유를 쓰어 막 다 하나. 롱. 다 하나 뿜어. 이건 떡 찰떡 맛있네요. 민현이 먹는 게 더 맛있네. 먼저 안 쪄? 형 안 봐보죠? MC 하면 한 번도 보지 없대요. MC 일랑 이제 나와? 이건 옛날에 헐종량 꼈죠? 헐종량 맨날? 아 황가점 황가점에 있는 팥가점에 있는 근데 팥이 안 들어있어. 정말 황가점 콩콩이 있네. 완전 콩꺼 오케이 황가점 콩꺼 황가점에 다 꺼오잉. 동생이 좋아하니까 좋네요. 맛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 너무 많은데 나 맹수. 민주. 파시랑 너울 팥빙수. 도랑 팥 띵아니라 팥 빙수 바 나라 빙수 달라 빙수. 맛있다 여러분. 동생이 잘 먹으면 좋네요. 근데 이 친구는 끼가 없어. 근데 뒤로 끌려. 진짜 꿀꿀해.
em biết anh á. Đấy, thằng chinh của tao là anh đấy. Bạn của em xem, bạn của em xem YouTube và biết anh. Ở người Hàn Quốc? Từ Việt Nam. 그 친구 친구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게 나을 때 유튜브를 봤는데 뭐 이제 구독자가 한 3명 넘어오니까 알 수도 있죠. 실천했어. 구독자 500명에서 8개월 만에 4,200명 넘었다는 거는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도 많이 먹었잖아. 아시잖아. 니프 달릴 때 그때 뭐 니프 많이 달렸잖아. 욕 먹은 거나 왜 욕 먹는 게 모르고 욕 먹고 태어나서 우리 엄마가 욕하신 줄 알았는데 구독자가 많은 분들 욕 많이 하더라고. 옛날에 호황교에 살았거든요. 호황교 6층이야. 엄청 조그만 집에 살더라고. 이삿짐 날려주러 갔는데 원숭이 머리가 있더라고. 그 진짜 머리가 근데 달라졌어. 지금도 있어요. 아니 넌 저 껑키 껑키 이 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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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껑키 넌 저 하니까 막 아니 왔다는 쳐 내 원숭이 응 응 넌 저기 더우 껑키 쳐 쓱쓱 더우 껑키 쓱 쓱쓱 너 뼈만 있는 거 줬어. 내가 달라졌어. 집이 아잉 나오냐 꺼지냐 꺼냐 아 엠초 아잉 나오냐 엠초 아잉 엠초 아잉 모르겠고 너 10년 무인한 넌좀 무인한 그거 그거 집에 놀러 갔는데 준 거야. 원숭이 그 머리를 그다가 그거를 갖고 왔지. 너 이제 있어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쓰는 머리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유튜브에 하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옛날에는 그냥 오빠였거든. 미용사 오빠. 내 머리 많이 했지 공짜로. 후중에 라인이나 유튜브에 라면 이제 나와. 엠 쌤 유튜브에 친구들이 그럴 때 자기는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가끔 친구들이 얘기해서 보면은 내 거를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본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친구들이 나를 보더도 그 오빠 알잖아 그 얘기 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자기는 못 봤다고 나중에 보긴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맛있습니다. 술가 좋아하나 봐. 술도 다 먹었네. 못 가있나? 아니 못 가있나? 언제라도 먹고 싶으면 오라고 사준다고 해. 근데 이 친구가 밥 먹어도 뭐나?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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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꾹. 좋아요. 구독. 꾹. 꾹.